잠이 안 오는 걸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는 그 공포감이 들고, 불면증 환자들이 정말 고통스럽구나라는 거를. 잠은 최고의 불면증은 근원이죠. 최고의 제 재미있는 원 원이 없네. 원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신과 의사 최재원입니다. 네, 저희 10개월 된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입니다.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 1,000장 정도? 별로 없지만 천장 좀 네. 혹시 결혼하셨나요? 네. 육아를 해보시면 압니다. 정말 어나더 월드가 펼쳐져요. 육아가 힘든 거는 수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을 잘못 자고 있어요. 어제만 해도 한 5번은 깬것 같아요. 잠의 질이 좋지는 않죠, 지금. 딸이 태어나서, 네. 아빠로서 제가 최근에 제일 행복한 것 같네요. 기본적으로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면 증상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잠이 들기 힘들거나 또는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과 주간 증상까지 다 합쳐서 이런 증상들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감을 가져올 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죠. 보통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불면증은 전 인구의 10%,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어요. 근데 불면 증상을 경험하는 건 30%, 그래서 3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불면 증상은 불면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수 있는데요. 저는 딱한번 불면 증상을 경험해 봤어요. 전문시험 치기 전날이에요. 대입도 잘 잤었고, 그 다음에 의사시험 칠 때도 다잘 잤는데, 이상하게 전문시험 치기 전날에 아직도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. 이제 11시쯤에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,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잠이 안 오는 걸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는 그 공포감이 들고, 그 다음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걱정과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, 이 불면증 환자들이 정말 고통스럽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느꼈죠. 전문시험은 뭐 등수를 알려주진 않거든요. 다만 수석은 누군지 알려주거든요. 저는 아마 2등 했을 것 같아요.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불면증으로 저한테 찾아오셨지만 그런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검사를 권유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하면서 현재는 거의 약도 안 드시고 잘 주무시고 계시죠. 잠도 일종의 습관을 잘 교정하는 게 중요하죠. 우리가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. 단기간에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늘 강조하는 거는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, 낮 동안에 충분하게 햇볕을 좀 쬐이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고. 본인 건강 점수를 채점을 하신다면 100점 만점에? 저 50점도 안될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앞으로 더 건강해지는 의미에서 재원 씨 영상 편지를 한번. 아, 저한테요? 요새 방송에서도 안 해요, 그런 거는. 아빠, 남편, 아들로 각각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 그래도 100점은 안 되더라도 한 70점의 건강 지수를 유지하는 재훈이가 되자. 화이팅! 불면증은 만병의 근원이죠. 잠은 최고의 보약이죠. 네. 불면증도 낫게 해주니까요.